안녕하세요. 원어드림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해외 취업이나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한국의 상위 15개 대학보다는 해외 대학을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이유,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대부분의 영어권 국가 사람들은 아무리 한류 열풍이 분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상위권 15개 대학 중 많이 알면 한 서너 개 알까? 대부분 대학들은 99% 모른다고 보시면 됩니다. 심지어 한두 개만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. 지한파가 아니라면, 한국에 관심이 지대하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, 상위권 대학의 적어도 3분의 2 정도는 거의 모른다고 보시면 됩니다. 내가 나온 대학을 상대방이 인지하느냐, 못하느냐, 굉장히 중요합니다.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,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두 번째. 수업을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다면 당연히 수업을 한국어로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. 해당 전공을 영어로 수업 받았는지, 그 외의 언어로 수업 받았는지, 취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당연히 해외 취업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. 세 번째, 대부분의 영국이나 캐나다 대학들은 퍼블릭 유니버시티입니다. 우리말로 하면 뭐 국립대, 공립대,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. 아무리 지방대라고 할지라도 퍼블릭 유니버시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퀄러티가 개런티됩니다. 즉, 영국 사람이라도 아, 이 사람이 캐나다에서 이런 퍼블릭 유니버시티를 나왔구나.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게 됩니다. 캐나다 사람이 영국에서 이 사람이 아, 이런 퍼블릭 유니버시티를 나왔구나. 아, 어느 정도 수긍을 하게 됩니다. 그 대학을 꼭 자세히 알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대학의 교육의 퀄리티를 인정하게 됩니다. 네 번째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edium of instruction, 수업을 어떤 언어로 받았냐? 당연히 영어권 국가에서는 수업이 영어로 진행됩니다. 전공을 영어로 공부했다는 겁니다. 따라서 이 사람의 전공 능력을 영어로서 발휘할 수 있다는 게 개런티 되는 겁니다. 그 자체로. 심지어는 말레이시아 대학들도 전공 수업을 영어로 진행합니다. 즉, 말레이시아 대학에서 해외 대학 학위를 받았어도 적어도 그 지원자의 영어 능력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는 겁니다. 해외에서는요, 고등교육 기준으로 3년간의 그 수업을 영어로 받았다면, 뭐 학위 과정이나 전공 과정을 영어로 수업 받았다면 그 사람의 영어 능력은 어느 정도 괜찮다고 인정을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. 실제로 그렇습니다. 다섯 번째, 이것도 언어 문제입니다.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커뮤니케이션입니다.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그 직장에서 쓰이는 언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. 하지만 영어 능력이 없으면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당연히 좋을 수가 없습니다. 따라서 언어 능력, 즉 영어 능력이 그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되는 거고 영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문화 차이를 넘어서 언어 능력입니다.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. 외국에서는 팀 플레이어를 원합니다. 즉, 팀으로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, 팀 플레이어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안 되면 업무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.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좋은 전공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팀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. 이것 또한 언어 능력, 즉 영어 능력입니다.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팀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런 지원자를 뽑으시겠습니까? 대답은 너무나 명쾌합니다.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적어도 해외 취업이나 해외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대학 교육만큼은 해외 대학에서 해외 대학의 학위를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.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